요즘 달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월배당 ETF가 투자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. 특히 콜옵션을 매도할 수 있는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한 월배당 ETF가 그 중심에 있다고 하는데요. 윤영섭 기자가 보도합니다.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내일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15% 프리미엄 초단기 ETF를 상장합니다. 해당 상품은 커버드 콜 ETF인데 커버드 콜은 주식 등 기초 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팔아 수익을 내는 전략입니다. 현금 흐름 창출에 유리하기 때문에 은퇴 등으로 노후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합합니다. 해당 상품은 나스닥 100을 기초지수로 따라가는데 옵션 매도 비중을 기존 100%에서 10%로 줄인 것이 차별점입니다. 옵션 비중은 평균적으로 10% 이하로 낮추고 주가 상승은 90% 이상 쫓아가겠다. 이 전략이 바로 또다시 옵션 타겟 프리미엄 전략입니다. 통상 커버드 콜은 주가 상방이 제한된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는데 해당 상품은 옵션 매도 비중을 줄여 나스닥 지수 상승에 90% 참여하도록 했습니다. 줄어든 프리미엄은 만기가 짧은 초단기 옵션으로 보완하는 전략입니다. 이러한 월배당 커버드 콜은 지수 성장과 배당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관련 시장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월배당 커버드 콜 ETF의 순자산 총액은 2022년 1,300억 원에서 2023년 7,700억 원, 올해 3조 원으로 급성장했습니다. 상품 수 또한 지난해 11개에서 올해 22개로 2배 증가했습니다. 삼성자산운용도 미국 배당 성장주나 미국 30년 국채, AI테크 톱10에 투자하는 타깃 프리미엄 월배당 ETF 3종을 최근 상장했습니다. 각각 연 10%, 12%, 15% 옵션 프리미엄을 추구합니다. 전문가들은 배당 ETF가 젊은 세대에게도 유용한 장기 투자 전략이라고 말합니다. 월배당을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은 저도 앞으로의 특히 이제 젊은 분들도 그렇고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도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인데요. 콜옵션 매도를 통한 배당이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끌며 월배당 ETF 시장은 앞으로 더 커갈 것으로 보입니다. 매일경제TV 윤영섭입니다.